안녕하세요, 야이샤입니다. 화면 좌측 중앙에 붐박스를 눌러보면 현재 중화기병과 바주카 포병, 헤비와 주카 할인 이벤트가 진행 중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다음주 금요일까지 헤비와 주카를 90%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훈련 비용이 그마만 할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즉시 완료에 필요한 다이아도 할인이 되니 이 점을 참고해서 헤비 주카 조합을 플레이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험치 레벨 42 계정에서 헤비 주카를 사용해서 이미테이션 게임을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헤비 레벨은 16레벨이고요. 주카 레벨은 17레벨입니다. 자, 그럼 헤비 주카 조합을 사용해서 이미테이션 게임 바로 가보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해주시면 더 많은 붐비치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1스테이지입니다. 1스테이지는 네, 간단하죠. 방어타워가 레벨이 낮아서 자, 이건 단순히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자, 내릴 때 헤비가 앞에 가야 되니까 헤비를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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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고 주카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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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냥 쭉 밀면 돼요. 여기 앞쪽에 대포가 있긴 한데 아직 대포 레벨이 낮아서 헤비가 맞아도 아직은 잘 안 죽을 것 같아요. 강화지뢰만 좀 제거를 할게요. 네, 대포 맞아도 잘 안 죽죠, 헤비들. 네, 대포가 레벨이 너무 낮네요. 네, 원래 이미테이션 게임도 한 1에서 3스테이지까지는 굉장히 쉽더라고요. 그래서 좀 무난하게 웬만하면 다 공략을 할 수 있었고요. 원래 제가 이미테이션 게임은 워리어로 많이 진행을 합니다. 제가 저레벨이나 중레벨에서는 워리어를 주로 사용해서 유저를 공략하기 때문에 이미테이션 게임을 할 때도 워리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오늘은 이벤트를 하니까 헤비 주카 조합을 한번 사용해보겠습니다. 자, 2스테이지입니다. 2스테이지는 대포 레벨이 조금 올라갔죠? 네, 맞으면 조금 아플 것 같고 여기 강화대포 하나만 포격하고 가보겠습니다. 방향을 어떻게 가는지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번 같은 경우 정면에서 밀면은 너무 많은 방어타워와 한꺼번에 붙어야 되기 때문에 한쪽 방향에서 밀어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 강화지뢰 하나 숨어 있었네요. 이런 거 제거해주고 자, 헤비 한 부대만 내리고 주카를 4부대, 그 다음 헤비 또 이렇게 네, 헤비 한 부대만 먼저 와서 탱킹을 하고 주카가 좀 이동 속도가 느리니까 속도를 이렇게 맞춰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밀어볼게요. 쇼크를 좀 사용해야 되겠어요. 확실히 대포 레벨이 올라가서 아프네요. 자, 그리고 강화대포는 포격을 좀 하고 대포들 다 포격해버릴게요, 그냥. 네, 혹시라도 실수해서 죽으면은 좀 아까우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자, 주카 한 개 죽은 것 같아요. 죽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지뢰 밟고 한 개가 죽은 것 같은데 자, 이제 에너지 많이 남았죠? 네, 원래 이 정도는 굉장히 쉽게 깰 수 있습니다. 이게 한 5스테이지부터 해서 좀 어렵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남은 턴수를 잘 사용해서 깨야 되는데 1에서 4스테이지는 웬만하면은 한 턴만에 끝을 내야 됩니다. 자, 3스테이지입니다. 3스테이지는 배치가 조금 많이 바뀌었네요. 약간 뒤쪽으로 공부가 빠져있는데 이제 런처가 등장하네요. 런처 로켓 발사기가 등장하고 강화대포도 두 개로 늘었고요. 자, 이것도 한번 쭉 밀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먼저 포격을 조금 하고 갈게요. 여기 로켓 발사기, 그리고 여기 강화대포, 그리고 아래쪽에 강화대포까지 포격을 최대한 하고 갑니다. 헤비 주카 조합이 상륙하는데 에너지가 드는 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에너지를 사용하고 가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네, 여기에 헤비 한 부대, 주카 네 부대, 헤비 이렇게 이렇게 내려서 여기 앞쪽에 지뢰를 헤비로 제거를 하고 뒤쪽에 주카들은 조금 안전하게 네, 가는 그런 식의 공격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주카 살짝 데미지가 있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쭉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약간 좌측편으로 방어타워가 많이 있으니까 굳이 상대할 필요 없이 우측편에 붙어서 한번 밀어볼게요. 자, 쇼크를 사용하면서 자, 여기 강화대포가 아니라 일반 대포 하나 이거 포격해서 지뢰랑 같이 지뢰 제거 효과도 좀 노려줍니다. 네, 로켓포는 잘만 활용하면 넓은 범위에 있는 지뢰도 한꺼번에 제거를 할 수 있으니까 사용을 해보시고 이 지점에 쏘면은 여기까지 범위가 되는구나 하는 거는 조금만 연습해보시면은 금방 하실 수 있어요. 네, 로켓포 잘 사용하면은 지뢰 제거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3스테이지도 무난하게 끝이 났네요. 4스테이지입니다. 4스테이지는 충격탄 발사기가 있네요. 충격탄 발사기가 있고 앞쪽 라인에 방어타워가 좀 많이 배치된 형태인데 그리고 본부는 이쪽에 있네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밀고 가기는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4스테이지까지는 그냥 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약간 부담스러우니까 여기 런처들 사거리 한번 체크해주고, 이거는 약간 침투를 해볼까요? 자, 이것도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가느냐. 여기 있는 방어타워들 중앙 쪽에 지금 런처 두 개랑 충격포랑 충격탄 발사기 요것만 딱 제거가 되면은 뒤쪽으로 빠져갖고 일반 건물들 부수면서 편하게 공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일단 여기에 있는 로켓 발사기 하나를 제거를 합니다. 공격으로, 그리고 남는 에너지를 잘 체크해야 돼요. 공격으로 얼마나 더 제거할 수 있을지 잘 체크를 해주고, 자, 이거 헤비 주카 조합 침투해가지고 여기 방어타워 3개만 부수고 뒤로 빠져서 공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약간 치고 빠지는 식의 형태로 공격을 해볼게요. 자, 이거 지뢰 제거하는데도 로켓포 한방 사용해주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내리는데 어떻게 내리느냐, 연막 두 개를 칩니다. 이 내리는 지점을 잘 보시면 약간 이 해안가 선에서 조금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걸 맞춰가지고 여기 연막 하나, 여기 연막 하나 이렇게 던지고 여기 끝쪽에 이렇게 내려주면, 네, 연막 안에 쏙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연막 하나 더 사용해서 이렇게 앞쪽으로 딱 붙어주고, 자,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네, 조금 가운데로 가면 위험할 것 같지만 오히려 등잔 밑이 어둡다고 이렇게 가운데 쪽으로 들어가면 더 많이 살 수 있어요. 런처 같은 경우 최소 사거리가 있어서 이렇게 가운데 들어가면 공격을 못 하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충격탄 발사기를 먼저 잡아주고, 네, 헤비가 앞쪽에서 맞아주면 충분히 잡을 수 있거든요. 그 다음 여기 아래쪽에만 쇼크 한 방을 딱 칩니다. 아, 지금 기관포가 좀 닿고, 그런데 여기서 충격포랑 다 제거되면은 그냥 빠져버릴 거예요. 자, 연막 치면서 하나만 딱 치고 도망갑니다, 이제.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대포들이 좀 공격을 하겠지만 어차피 한 방에 한계예요. 네, 주카들이 좀 많이 죽긴 했네요, 근데. 네, 아, 기관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주카가 좀 손실이 났지만 다 죽지만 않으면 돼요, 다 죽지만 않으면 충분히 본부를 공격할 수 있고, 여기서 에너지 보충해서, 네, 방어타워 이제 올라가서 공격할 건데 사거리 닿는 방어타워들은 제거를 해버리면 되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약간 게릴라전 스타일로 치고 빠지는 식의 그런 전투를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거 재밌죠, 이렇게 하면. 자, 그리고 이쪽으로 빠져서 건물 부수고 위에서 공격하면은 이것도 한 턴만에 끝이 나겠죠. 자, 이번에도 무난하게 이렇게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좀 방어타워 라인이 두터워가지고 단순히 밀지 않고 살짝 다른 전략을 사용해봤는데, 레벨이 조금 된다면 그냥 미는 것도 괜찮았을 것 같긴 해요. 손실은 어차피 났을 거고, 이번엔 주카들은 좀 많이 죽었지만 헤비들은 손실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네, 조금 뭔가 살짝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았던 전략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하고 제가 칭찬하고. 자, 지금 병력 손실이 꽤 있는데 이거 주관하는데 다이아가 7개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다이아를 사용해서 부대를 다 증원해주고 빠르게 계속해서 공격에 가보겠습니다. 5스테이지입니다. 5스테이지는 조금 많이 어려워진 것 같거든요. 자, 이거는 일단 로켓 발사기 HP가 많이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갔고, 여기 둠캐논도 하나 있네요. 이 둠캐논이 좀 많이 짜증나거든요. 이거 그리고 본부 HP는 15만 정도인데, 이거 워리어로 하면은 한 턴에 잘하면 깰 수도 있는데 헤비 주카 조합은 조금 애매할 것 같긴 하거든요. 이것도 단순히 밀어서는 뭔가 좀 답이 안 보이죠. 한 두 턴 이상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약간 침투하는 스타일로 공격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자, 여기 아래쪽에 화염방사기 HP 체크해서, 자, 이 화염방사기를 제거하고 여기로 침투해서 한번 공격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약간 진격해주 스타일이라 그러죠? 약간 진격해주라고 그러는데 에너지가 될지 모르겠어요, 에너지가. 이 전략도 에너지가 조금은 필요한데 침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 내리는 지점에 약간 닿을 것 같긴 하거든요. 한번 내려볼게요, 일단. 이거 근데 턴수가 그냥 잘못하면 날아가는 거라서 잘 내려야 됩니다, 이번에는. 이번에도 그냥 조금 요렇게 내릴까요, 이번에는? 네, 런처 공격이 안 날라오길 바라면서. 오케이, 헤비 쪽으로 어그로 끌렸고요. 자, 여기 구석에 찍고 한번 올라가 줍니다. 헤비들이 앞장서서 가면서 지뢰를 싹 제거해주면은, 지뢰 제거를 따로 하지 않아도 괜찮거든요. 지금 연막이 살짝 불안했는데 다행히
잘 가려졌어요. 자, 그리고 여기까지 올라가고 헤비들이 이동속도가 좀 많이 빠르기 때문에 여기서 중간에 한번 끊어서 살짝 멈춰서 기다린 다음에 그 다음에 한 번 더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자, 여기서부터 이제 플레이가 좀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주변 방어타워를 부수고 공격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플레어를 한 방 쓰고 여기서 화염방사기를 찍어주고 그 다음에 쇼. 자, 이러면 헤비들이 보시면 주카들이 뒤쪽으로 살짝 빠져있죠? 네, 주카들을 살짝 보호하는 식의 그런 모양이 나오거든요. 이 사이에 이제 주변의 방어타워들 그리고 본부까지 주카들이 공격을 하는 겁니다. 등캐논이 매우 아프네요. 자, 여기에 쇼크 한 방만 딱 쓰고 네, 지금 약간 헤비들이 탱킹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보시면은 자, 그 사이에 주카들이 본부를 공격해서 한 턴의 공략에 성공했습니다. 이거 잘 될지 몰랐는데 다행히 조금 잘 된 것 같습니다. 오! 크리스탈 두 개! 개이득이죠? 6스테이지입니다. 6스테이지는 맵을 잠깐 보고 이제부터는 병력 조합을 지금은 3호 헤비 3 주카 5인데 이걸 보고 살짝 바꿔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네, 런처를 이렇게 세 개를 위쪽으로 놨고 아래쪽에 약간 한방 데미지가 강한 방어타워들만 좀 많거든요. 자, 이거는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진격해주 스타일 비슷하게 공격을 하면 되는데 이번에는 헤비를 앞에 세워놓고 여기 있는 런처들 공격을 맞아주면서 뒤쪽에서 이제 주카들이 때리는 그런 식의 공격을 하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최소 사거리가 살짝 불안하긴 하거든요. 자, 이번에는 헤비 두 부대와 주카 다섯 부대를 태워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헤비 두 부대와 주카 이렇게 다섯 부대를 태우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다이아가 아홉 개밖에 소모가 안 됩니다. 이럴 땐 빠르게 그냥 사용해서 가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아래쪽에 지뢰를 살짝 제거해야 될 것 같아요. 살짝 지뢰를 조금 제거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공간이 조금 애매하긴 하거든요, 지금 자리가. 자, 그리고 이번에도 연막 두 개 사용해서 이렇게 좀 넓게 펼쳐주고 주카 먼저 이렇게 내려주면 안전하게 내릴 수 있습니다. 살짝 오른쪽이 조금 삐져나온 느낌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로 일단 올라갈게요. 자, 여기에 연막을 두 개 쓰고 이렇게 살짝 넓게 자리를 잡아준 다음에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정비해주고 본부를 딱 찍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헤비들은 앞쪽으로 가고 주카들은 뒤에 있는 그런 그림이 나왔죠? 자, 이 상태에서 쇽 두 방. 런처 하나 지금 안 묶였는데 런처 공격이 지금 헤비한테만 날아오는 거 보이시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헤비를 앞에 세워놓고 런처같이 많이 날아오는 방어타워의 공격은 지금 살짝 불안한데 폭격으로 오케이! 한 턴 만에 성공했습니다. 지금 살짝 조금 안 좋긴 했는데 그래도 주카들이 뒤에서 공격을 넣는 게 엄청 많이 들어가죠? 네, 이런 식으로 아예 헤비는 탱킹용으로만 사용하는 이런 식의 전략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배치 자체가 조금 멀리서 날아오는 런처류의 공격이 좀 완전히 한쪽으로 몰려있어서 조금 쉽게 공략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7스테이지입니다. 지금 6스테이지까지 제가 한 턴 만에 다 공략에 성공했기 때문에 7스테이지에선 총 4번의 기회를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이 4번의 기회를 활용하면 이거 충분히 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보니까 생성기가 없어요. 보호막 생성기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공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도 방금 전에 했던 것과 좀 비슷하죠? 방금 전에 했던 것과 좀 비슷한데 이번엔 여기 아래쪽에 박격과 여기 있는 강화대포를 포격해서 제거를 해서 자리를 만들면 조금 더 쉽게 공략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본부 HP는 25만. 이거 한 3턴 정도 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3턴 정도 방금 전에 했던 것과 똑같이 헤비 두 부대와 주카 다섯 부대를 해서 이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6스테이지에서 모든 유닛이 다 전멸을 했지만 보시면 부대 증원 비용이 굉장히 할인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즉시 완료 비용은 다이아 14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바로 직관해주고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1턴에서는 여기 아래쪽 박격이랑 여기 위에 강화대포까지 살짝 포격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한 턴에 포격이 된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포격으로 제거가 되면 좋을 것 같지만 안 될 수도 있어서 단단하네요. 확실히 단단해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살짝 겹쳐서 로켓포 한 방 더 쏴주고 지뢰 제거 효과도 살짝 노리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포탄으로 오케이, 박격포 제거됐고 오케이, 그리고 여기 한 방 더. 자, 이렇게 되고 1턴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직 세 번의 기회가 더 남았죠. 자, 두 번째 턴입니다.
제가 지금 약간 먼저 포격만 하고 유닛은 안 내렸는데 이렇게 안 하시고 그냥 네 번의 기회를 다 그냥 힘으로 밀어도 이 정도는 충분히 깰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여기 로켓 발사기들 좀 포격해서 제거하고 그냥 힘으로 밀어도 될 것 같은데 저는 약간 유닛을 조금만 사용해서 공략을 해보려고 지금 이런 스타일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밀어도 돼요. 네 번 정도 기회라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자 이거 아까랑 똑같이 여기에 연막 두 개를 딱 던져놓고 위쪽으로 내려서 네, 연막을 또 하나 쳐주고 그리고 여기에 두 개를 따당 쳐주고 여기 앞쪽으로 딱 멀리 있는 걸 먼저 던진 이유가 앞쪽에 있는 연막이 먼저 거치면서 헤비들이 먼저 노출이 되기 때문에 살짝 이런 스타일로 지금 연막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쇼크를 조금 사용을 해야 됩니다. 런치 하나 안 묶였어요. 런치 하나 안 묶여서 큰일 날 뻔했어요. 지금 보시면 헤비들이 앞에서 충분히 탱킹을 하고 뒤에서 주카들이 공격을 넣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이거 한 오! 두 턴 만에 끝났어요. 이거 괜찮은데요? 두 턴 만에 끝났습니다. 이거 이렇게 되면은 제가 아까 6스테이지에서 한 턴에 끝났잖아요. 근데 6스테이지에서 두 턴을 사용하고 7스테이지에서 세 턴을 사용한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했어도 충분히 공략을 할 수 있었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벤트 중인 헤비와 주카를 사용해서 이미테이션 게임을 진행해봤는데요. 이미테이션 게임은 확실히 턴수가 많다 보니까 전략을 잘만 세우면 충분히 중저렙에서도 공략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특히 배치가 조금 괜찮게 나와서 진격해주 스타일로 공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